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주요 청약단지들 소개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루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그 최근 2023년도 오늘 촬영 어차피 23년도잖아요, 지금. 그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나서 뭐 기업의 자금 조달도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뭐 최근 뭐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같이 뭐 미팅도 하면서 네.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고 수요들이 굉장히 둔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다. 또 이제 분양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지금 경제 성장률 관해서도 저희가 가끔 리포트도 해주고 그러는 상황에서 뭐 또 컨설팅을 해주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도 우리 같이 짚어보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최근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니까 2022년에는 2.5%였는데 지금 2023년에는 1%나 떨어졌어요. 지금 1.6%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참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 부분도 좀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 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우리 관련된 뭐 고객층이라든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한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부동산 정책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미분양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다급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는데 계속 몇 번 고쳤어요. 네, 정책이 새로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그런 안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던 때니까 12%를 세금으로 낸다. 네, 이거는 사실상 주택 취득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실제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이제 취득세 중과 안 되는 이런 매물들의 좀 수요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는 일단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 안 하고 최고 세율도 6%로 떨어지죠. 기존 12%에서. 근데 이게 다만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정책 발표일이 2022년 12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잔금하시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안인 거고 이렇게 취득세 중과 규정이 일단 이게 그 완화가 되면 서울에서 만약에 10억짜리 1가구 2주택이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기존에 뭐 9천만 원 정도였다면은 3,500만 원으로 크게 줄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억 3,400에서 6,80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에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양도세 관련해서도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를 지금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하겠다고 했었는데 1년 더 연장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 더 한시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한번 법 개정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60% 이렇게 내야 됐었거든요.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보유해도 60% 미만으로 세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개정이 돼서 이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만 45%,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세율로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죠. 우리가 보통 항상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좀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뭐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미리 조금 좀 준비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상승기 때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대비 방안이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다주택자하고 실수요자들은 역시나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이 완화가 될 텐데, 이런 대출과 세금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은 어떤 뭐 시장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전문가 입장으로서 또 고가주택이나 개발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또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당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강력한 효과를 바라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11월에 발표한 주택 통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9년 9월 이후에 미분양 물량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매달 1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넘었거든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연간 이제 대비했을 때 55%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전월세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요즘 역전세 막 얘기 나올 정도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택 매수 심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2012년 7월 이후에 이제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 부동산원에서 그 이후로 최저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주택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또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10% 넘을 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보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벌써 12,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연장을 하면. 좀만 더 하면 4천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유한 매물을 좀 이자 부담 때문에 팔아달라 이러신 분들도 꽤 많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하락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으로 보는 의견들도 이제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이나 대출 규제, 뭐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집을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하신다면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은 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이제 여러 주택을 좀 보유하는 형태로 가시지 않을까. 이제 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LTV를 많이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DSR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 뭐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 론을 올해 고정금리로 4%에서 5% 사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